Lactobacillus gisseri is a lactic acid bacterium that's extracted from breast milk. So it's really helpful in and effective in weight loss as well as preventing metabolic diseases. It is one of the more essential lactic acid bacteria for Americans who consume higher proportions of fast food with a lot of oil or flour. (웃음) 네, 미국에서 보내온 건강 시그널은 바로 비엔알 17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미국이야말로 정말 이 패스트푸드의 꼭지점에 있는 천국이죠. 아, 네. 정말 아, 엄청 초코바를 막 튀기고 심지어 초코바도 맛있는데 그걸 또 튀기고 영화 볼 때 누워가지고 막 팝콘에 사이즈 되게 크잖아요. 거기에서 대형 사이즈 완전 S 사이즈가 이만하죠. 이제는 그 나라가 다들 건강 관리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게 이제 비엔알 17. 유산균을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네. 아니 근데 비엔알 17이 어떻게 이게 다이어트에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쌀 알갱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고리의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당류라고 부릅니다. 다당류. 이것들이 우리가 씹고 침샘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등으로 잘라져서 흡수가 쉬운 당당류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당당류로 된 음료라든지 이런 걸 순식간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많이 이것이 맞아요. 에너지를 사용되지도 못하고 바로 전환이 되면서 중성지방 지방으로 생기는 거예요. 쌓이겠죠. 아. 바로 당당류의 과다 섭취는 결국 비만을 부르게 됩니다. 아. 모유 유산균 BNR17은 우리가 이 소화 과정에서 소장 등에서 이게 단당류로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긴 다당류 형태로 만들어 주니까 이게 약간 당 커팅을 하네요, 그럼.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고리 연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생리학적 기능입니다. 좋다. 그러니까 먹으면 살로 안 가고 그냥 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락토바실러스 BNR17을 섭취한 쥐의 대변을 검사를 해봤더니 네. 다당류 탄수화물이 5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짜 효과 있네요. 아니, 근데 먹는 게 배출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럼 너무 좋은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이 지방세포 크기가 아주 지방부자가 있는데 네. 솔직히 다이어트 핵심은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이 줄어들게 하는 거에도 도움을 줄까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나쁜 백색 지방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작은 탁구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뱃속에 백색 지방세포 탁구공만한 게 20개, 테니스공이 20개인데 만약에 모유 유산균 BNR17을 먹게 되면은 이 크기가 테니스공에서 탁구공 크기로 줄어드는 거죠.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핵심인데요. 쥐에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10주 동안 섭취하겠더니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약 3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